이집트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파라오의 미라, 스핑크스, 기자의 대피라미드, 기원전 4000년경 존재했던 고대 이집트 문명은 오랜 역사가 있는 만큼 항상 고고학적 놀라운 발견이 될 수밖에 없고 발견되는 유적과 유물 하나하나가 신비로움을 간직하며 풀리지 않는 비밀을 잔뜩 품고 있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거대하고 신비로운 피라미드를 월등히 능가할 것이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아직 전설, 신화로만 존재하지만 발견된다면 인류가 발견한 그 어떠한 유적보다도 신비롭고 놀라운 장소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유적은 어떤 곳일까요?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역사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448년 이집트 지역을 여행하며 여러 목격담을 책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이집트 기록 중 이집트 미궁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열두 왕은 공동으로 기념물을 남기기로 하고 모이리스 호수에서 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악어의 도시 근처에 미궁을 지었다. 나도 직접 이 미궁을 보았는데 그것은 실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훌륭한 건축물이었다. 헤로도토스는 직접 본 미궁의 건축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안의 건물은 2층으로 된 구조이고 3,000개의 방이 존재하는데 반은 지하에 있고 나머지 반은 그 바로 위에 있다. 나는 위층의 방 모두를 한 차례 직접 둘러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본 바를 그대로 서술할 수 있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본 위층의 각 방은 실로 인간이 지은 것으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장관이었다. 고대 이집트에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거대한 미궁이 존재한다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역사를 집필할 때 직접 본 것과 들은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눈으로 서술해 후대의 학자들로부터 사실에 근거한 기록서라 인정받고 있기도 합니다. 미궁의 건물이 끝나는 구석에는 높이 40오르 이하의 피라미드가 서 있는데 여기에는 거대한 동물상들이 조각되어 있다. 호수 중앙에는 두 개의 피라미드가 서 있는데 두 피라미드 모두 수면상의 높이는 50오르 이하, 수면 밑으로도 똑같이 50오르 이하이며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옥좌에 앉아있는 거대한 석상이 놓여있다. 피라미드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난 건축물이어서 그리스의 거대한 건축물을 여러 개 합해야 겨우 그에 필적할 정도이지만 미궁은 그 피라미드를 능가한다. 이집트의 미궁은 고대의 역사가들이 작성한 또 다른 문헌에도 등장합니다. 그중 기원전 1세기경 그리스의 지리학자인 스트라본 또한 자신의 책 지리지에 이 미궁을 기록해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피라미드와 비슷한 미로가 있으며 그 앞에는 이 미로를 건설한 왕의 무덤이 있다. 안내원 없이 구경하다가는 궁전의 입구나 출구를 찾을 수 없다. 감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은 모든 방의 천장이 단 하나의 돌로 만들어져 있으며 사각 피라미드가 같은 높이로 서 있었다. 이 외에도 세기를 거듭하며 미궁을 목격하고 기록한 문헌들이 존재합니다. 스트라본과 비슷한 시기의 디오도로스가 기록한 미궁은 규모도 엄청나지만 예술적으로도 아름다웠다. 쉽게 알고 혼자 들어왔다가는 살아서 나가지 못할 듯하다. 미궁의 건축 기술은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이들의 기록은 헤로도토스가 역사를 집필할 당시의 기록보다 400년이 더 흐른 뒤의 기록입니다. 즉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시점부터 400년이 흘러 이들이 방문할 때까지 미궁은 건재하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기원 후 1세기 가이우스 플리니우스는 다이달로스의 미궁은 이집트의 미궁에 비하면 소박한 규모이다. 90계단을 내려가야 나오는 회랑에는 왕의 조각상 말고도 온갖 혐오스러운 형상들이 있다. 하지만 기록으로만 남겨진 이 거대한 미궁은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책의 기록을 토대로 지도를 그려보며 미궁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이집트 카이로의 남쪽 하와라 지역을 특정하게 됩니다. 아멘헴헤트 3세의 피라미드 앞에 도착한 연구자들은 피라미드 남쪽 지하에 미궁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벨기에와 이집트의 연구원들이 마타 원정대라는 조사단을 꾸려 그 지역을 찾아 조사하게 됩니다. 이집트 정부 허가 없이 발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들은
현대의 과학기술을 이용한 지상 침투 레이더를 통해 그곳을 스캔하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하 10m 아래에 반복적인 패턴을 가진 구조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구조물들은 마치 인공적인 미로처럼 서로 얽혀 있었고 그 규모 또한 매우 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설, 신화로만 생각되던 미궁의 이야기가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에 흥분을 감추지 못한 연구진들은 이곳이 베일에 감춰져 있던 미궁이라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발견이 눈앞에 보이려던 순간 이집트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그 지역의 발굴 허가 요청을 거절합니다. 발견 사실과 발굴 작업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이 될 만한 설명 없이 그저 묵묵부답. 그러다 보니 여러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미궁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집트 정부에서 굳이 돈을 들여 발굴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궁은 존재하지만 현 이집트 정부는 이곳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 실제 이집트의 유물들은 많은 도굴꾼들에 의해 전 세계 경매 시장에 올라오곤 합니다. 그리고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직접 가서 보게 되면 치안의 문제, 문화재 보존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미궁의 존재를 믿는 학자들은 그 지역에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발굴 작업이 거절됨에 따라 현재까지도 전설, 신화로만 남아있습니다. 발견만 된다면 그 어떠한 유적보다도 가치가 뛰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이집트의 미궁, 이집트 사막 어딘가에 묻혀있을 거대한 미궁은 과연 어디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막이었습니다.